네, 안녕하세요. 베릴 남편 오작두에서 오작두 역할을 맡은 배우 김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작두 캐릭터 소개가 참 어렵네요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 속에서, 산 속에서 문명과 떨어져서,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러면서 승주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예기치 않게 이 산 내에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. 굉장히 가지고 있는 감성 자체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지금 시대에는 요즘 볼 수 없는 굉장히 선비 같은 인물,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. 순수함? 네, 순수함인 것 같아요. 요즘 사실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물론 있으시겠지만 드물잖아요. 근데 이 오작두 캐릭터는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냥 뭐 사랑도 그렇고 삶의 신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순수한 깨끗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. 우선 의상에서부터 평범함을 거부해야 되고 쉽게 볼 수 없는 그냥 도시에 딱 떨어져 있을 때 저 사람 누구지? 라고 바로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좀 독특한 의상이어야 되고 우선 말투가 아주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. 이거 왜 이래? 어따 이거 왜 이래?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수염이라든지 그냥 자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 외면적인 모습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. 자기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보시기에도 확 눈에 띌 수 있는 좀 비주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유희 씨요. 유희 씨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정말 건강하고 저 친구 아침에 뭔가 혼자 산삼을 먹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저는 너무 좋죠.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간의 재밌는 장면도 더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. 너무나 좋고 에너지 넘친 배우라고 생각해요. MBC 주말 특별기획 드릴 남편 오작두 3월 3일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